헌법재판소가 어제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이 시간이죠.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을 예. 했습니다만, 과연 이번 결정, 뭐 논란도 많고 화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분은 제 아는 선배는 어제 저녁에 소주 먹었는데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무슨 일 있어요라고 놀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다들 전문가들이 이게 이제 거의 뭐 사문화된 법이었으니까 뭐 이게 그 있다는 게뭐 어떤 그 불륜이 더 늘어나고 뭐 줄어들고의 문제는 아닌데 그 뒤에가 이제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뭐 콘돔 만든 회사의 주가가 상종가를 쳤다. 네. 예. 야, 대한민국이 정말 다이나믹하구나. 헌재는 진지하게 법률 검토해가지고 이게 이제 위헌이라 판결을 내리는데 정작 웃는 분들은 따로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게 시대적 흐름을 좀잘뭐 정확히 반영하는 게 네. 아닌가 뭐 이렇게 봐집니다. 법 쪽에서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두분 나오셨는데. 대부분 다 예상들을 했었죠. 물론 뭐 네.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도 뭐 어제 위원회 될 거라고 예상하셨고요. 얘기 네. 말씀을 드렸고 아마 7대 2, 많은 분들은 아마 8대 1까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상대로 7대 2라는 숫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어제도 이제 위헌론을 주장하시는 그 7의 얘기들, 그다음에 합헌론을 주장한 2의 얘기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전부터 간통죄 폐지하셨던 분들, 간통죄 유지하자는 분들의 논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위헌론 쪽으로 확 넘어간 건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대의 변화가 반영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뭐 2008년부터 2000 지금 몇 년인가 15년까지 한 7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사실 뭐 여권 신장이라든지 어떤 가정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예전에 90년대에 이제 그 간통죄 만약에 판결이 있게 되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하는 단체가 두 단체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갓쓴 유림들 오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성 단체가 네. 예. 왔습니다. 유림들은 어저께도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여성단체 같은 경우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에 이제 간통죄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내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의 단체에 대한 어떤 보는 시각 자체가 변화했었고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가정에 대한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냐 아니면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을 반영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인터넷도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뭐법 쪽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텐데. 인터넷에 보면 그 웃지 못할 유머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수혜주 얘기 많이 나와서 그 얘기 잠깐 드리면, 자, 간통죄 위헌 판결 뜨는 수혜주. 자, 등산복 입고 다들 산으로 가자. 네, 등산복 업체 뜨지 않겠냐. 산에서 내려오면 막걸리 한잔하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콘돔을 제조하는 업체에 그 주가가 상한가를 어제 어디서? 썼다고 하죠. 네. 그리고 뭐 피임약, 속옷 업체 등등 뜨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정철진 돌았습니다. 선생님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이 이 간통죄 폐지가 될 거라서 미리 이거 주식을 추천해 줄줄 알았는데 아예 입을 닫으시더라고. 저도 어제 좀 놀랐던 게 저게 네. 코믹으로 갔다가 실제로 주가까지 움직인 경우였는데, 실제로 움직였어요. 이제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 콘돔 생산 업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누가 봐도 상한가 칠 거가 예상이 됐었고.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을 쳐버리고 거래량도 어제 10배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더스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제 증권가에서 찌라시가 이렇게 돌면서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과연 관통죄 이 불륜 테마주가 뭐냐? 그랬더니 누군가 등산 업체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코오롱이 이제 주가가 반전이 되고 약간 거론들을 했던 거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막걸리는 안 마셔 또 누가 한 이제 돌고 도니까요, 지라시아가. 그러니까 막걸리 회사에 국순당이 같이 주가가 따라 오르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의 흐름들은 정말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저는 이게 최경환 뭐지? 부총리가 이걸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시중에 돈이 쌓여 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농담이 주가에 반영되듯이 어떤 정책적 계기가 있으면 주가는 오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도 이제 실탄은 분명히 다들 갖고 있는데 어떤 이런 폭발력에 이 테마를 좀 원하고 있는 것 저는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실제 거래에 나선 사람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가 어느 정도 되고 네. 이제 개인 소액 투자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게 손해를 볼지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계속 갈 것인지 이걸 판단한 중요한 이제 이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거의 다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었고요. 그렇겠죠? 여기 때 핵심은요, 거래를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령 이제 아까 말한 유니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거래 터지면은 쉽게 주가가 잘안 빠집니다. 왜냐면 어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단돈 몇 프로라도 먹고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나왔더니 불륜 테마들 중에서 네. 거래량 있는 지표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이런 조언 드립니다. 물륜 테마죠. 참 좋은 표현. 이름도. 네. 근데 설마설마인데 저렇게 주가가 오르니까요. 정말. 속옷 업체도 있더라고요. 네. 속옷 업체도 물륜 테마주에서 오르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 보고 어떤 뭐 느낌이 드셨어요? 어떻게 주가가 오르고 참 이게 저는 사실, 우스꽝,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어저께 장 마감 시간에 요 채널에 요 그 자리에 부장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방송하려고. 네. 근데 카카오톡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뜨는 거예요. 유니더스가 상한가를 쳤다. 저는 농담인 줄 알고 제가 네이버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근데 정말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 사회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이나믹함을 보여주는 건데 뭐 이러니까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 아 간통죄가 위헌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불륜이 늘어날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불륜 테마주라고 부르는 주식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주식 시장은 주식 시장이고 그럼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실제로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났기 때문에 불륜이 늘어날 것이냐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 효과는 별로 미약할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간통죄 있다고 안 하고 없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